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고요. 아무래도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그 결과를 숫자로 정리하다 보니까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규격화된 것들이 많아서 복잡해 보일 뿐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나하나씩 쫓아오시면 무난하니 통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하나만 보고 시작할게요. 광복 몇 주년 국민의식 조사를 했답니다. 한 여론조사 관계 기관에 의뢰된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64.9%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0년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자부하고 있다라고 나타났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1,000명을 조사해서 64.9% 정도가 자랑스럽습니다. 했대요. 정말 어느 정도 저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인구의 의식이 궁금해요. 그런데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중에 1,0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전체 집단인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1,000명은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 1,000명으로부터 얻은 결과가 얼마였어요? 64.9%. 즉, 649명이 나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64.9%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퍼센트화를 시켰어요. 당연히 이 통계 결과로 대한민국의 64.9%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되게 주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0명을 뽑았는데 뭔가 운이 나쁘게 21.4%가 자랑스러워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뭔가 애매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1,000명으로부터 얻은 이 수치가 정말 모집단,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어들이 나왔어요. 전체를 볼 때는 모집단, 모집단에서 나온 수치들 안에는 모 평균이라는 게 있겠죠? 또, 모, 표준 편차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도 해보겠다. 하고, 20세 이후 모든 성인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평균, 모평균, 또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1,000명을 뽑았죠. 표본이에요. 그 표본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똑같은 평균인데 표본에서 얻었으니까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에서 얻었으니까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좀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모집단. 어느 집단인지 모르겠는데 모집단으로부터 평균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50이고요. 표준 편차는 4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집단에서 평균 뮤라고 할 건데요. 뮤를 50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할 건데요. 4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지 추출했어요. 100명. 이미지 추출이란 단어 좀 생소하세요? 로또가 생각나신다고요? 맞아요. 이게 대굴대굴대굴 탁 떨어지는 거. 뭔가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추출이 되는 거죠. 이런 임의적 추출법을 이용해서 100개의 표본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100개의 평균은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이 100개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분포를 우린 정규분포라고 하고요. 중간에 평균을 기준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표본의 값들이 49보다 클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 P라는 거는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모집단으로부터 100개를 잡았을 때이 100개와 관련해서 49보다 클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좋으세요? 그러면 저랑 수업 시작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아주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확률과 통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